16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승우 아빠가 당근마켓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승우 아빠가 당근마켓에 남긴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일 올렸던 수빙수님 이렇게 하시면 레스토랑 망해요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시작되었죠. 당시 승우 아빠는 당근마켓에서 알바생을 구하고 있다는 수빙수에게 당근에 내면 중고들만 들어오겠지 정상적인 루트로 구하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에 당근마켓 측은 당근마켓 공식 계정으로 승우 아빠의 영상에 당근에서도 알바를 구할 수 있다라며 동네 기반 빠른 매칭으로 벌써 많은 사장님들이 이용하고 있다 라고 댓글을 남겼죠. 그런데 3일 라이브 방송에서 승우 아빠는 당근마켓 측이 남긴 댓글에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승우 아빠는 수빙수님이랑 찍은 영상에 당근마켓에서 댓글을 달았더라라며 무료 광고하지 마세요 진짜 양심이 없다 빨리 대싹 해버려야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근 관계자님 이라고 덧붙였죠. 승우 아빠는 물론 당근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의 그 고리타분한 상식으로는 당근마켓에서 구인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쉽게 수용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근에서 하면 왠지 사람도 중고 같다 사람이 뭐 다 중고긴 하지만 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이에 채팅창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올라오자 승우 아빠는 중고긴 하지 나도 중고고 여러분도 중고고 그렇죠? 라며 당근이랑은 콜라보 못하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근이랑 콜라보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진 않겠다 식재료를 중고를 쓸 순 없지 않냐라며 그냥 뭐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걸로 하죠 그럼 이라고 덧붙이며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당근 이미지 박살 내놓고 너무 당당해서 어이가 없네 댓글 하나 단 거로 당근이 양심 없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싶네 예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사람이 정떨어진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논란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